자, 조금 보셨나요? 체크포인트 요거 구성 비율, 그러니까 총계 백분율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크포인트의 구성 비율, 률, 비 이것도 그냥 한 번은 보셔야 되는데 구성 비율은 100%잖아요. 그래서 거기 체크포인트 보시면 주로 백분율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럼 결국 단위는 없고 0에서 1 사이의 가격을 갖겠죠. 그러니까 1이라는 건 100%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유병률이 여기에 속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병률은 아까 우리가 비율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유병률은 이건 100%에 속해 구성 비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비율이냐 비냐라고 할때 유병률은 당연히 비율에 속해요. 근데 만약에 세 개로 나눠 구성비율, 율, 비로 나눈다면 당연히 유병률은 구성비율에 속하는 100%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비해서 율입니다. 자, 율은 분모의 시간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같은 0에서 무한대의 값을 값은 0에서 무한대의 값을 지녀요. 무한대입니다. 근데 유리 비율이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발생률, 발병률, 2차 발병률이 여기 속하는 거고요. 자, B는 조금 전에 봤던 상대 위험비, 교차비, 규정 위험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질병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병 관리 요거는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아셔야 될것 같아서 일단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세균이라는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전에는 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봤던 게 제일 처음이 정령설 시대입니다. 정령설. 자, 정령설 그 다음이 뭐예요? 정령설 다음이? 네? 점성설이에요. 점성설. 그 다음 장기설 나오고 그다음에 접촉감염설 시대. 접촉감염설 시대. 그 다음이 세균학설 시대, 미생물학 시대, 그 다음에 탈미생물학 시대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자, 정령설은 정령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나쁜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와. 그래서 나는 내가 아픈 거는 내가 지금 벌 받는 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정령설. 그럼 내가 병 생긴 거를 남한테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숨겼겠죠.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가는 것보다 집안에서 대부분 관리를 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성설 하면은 하늘의 별자리야. 하늘의 별자리하고 내 병과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아픈 분이 계시는데 점성술사한테 가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까요? 근데 그때 별똥별 뚝 떨어져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희한하게 돌아가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점성설 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처녀 자리예요, 천진 자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점성설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장기설, 우리 장기설 변호인데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더러운 공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 병에 걸리더라. 그래서 만든 병이 뭐라 그랬죠? 말라리아라는 병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접촉 감염설 시대 하면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죠. 환자 접촉을 하면 병에 걸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메독이 그랬습니다. 혹시 옛날 그 서양 영화를 보시면 마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녀들이 메독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며. 그래서 그 마녀랑 성관계를 하면 다 메독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마녀를 잡아서 막 족치는 거죠. 말 그대로. 너 누구랑 성관계 있어? 그래서 다 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다 잡아다가 화형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접촉감염설 시대고 드디어 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세균학설 시대고 지금은 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더라. 그래서 탈미생물학 시대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단계를 거치는구나. 그래서 넘어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낱말 뜻풀인데요. 거기 218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 현성 감염이 있고 또 하나가 불연성 감염이 있습니다. 현성 감염 하면은 증상이 있는 사람, 증상이 있는 것. 근데 불연성이면 증상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일단 우리는 환자가 있고요. 환자가 있고 또 하나 보균자가 있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환자하면 아까만 대로 현성 감염자가 있고 또 하나 불연성 환자가 있어요. 자, 현성이 많을까 불연성이 많을까? 여러분들은
불연성이 훨씬 많습니다. 불연성이. 자, 그런데 불연성이면 증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근데 내가 증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냥 약간 피곤하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아픈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게 불연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생활 환경 반경이 넓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결국 균은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게 불연성. 그래서 우리 역학으로 볼 때는 현성보다는 불연성을 조금 더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균자는 균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환자하고 보균자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환자는 그 균이 들어와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내 몸에 검사 결과 보면 그 검사 수치가 다 달라요. WBC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보균자는 그냥 내 몸에 살고 있는 거야. 얘가 아직 내 몸을 어떻게 건드리지 못했어. 그냥 살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 보균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균자는 절대 증상이 없습니다. 본인도 증상이 절대. 내가 내 몸에 균이 나온다고? 나 모르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보균자는 크게 다시 넷으로 나뉘어요. 하나가 회복기 보균자. 또 하나가 잠복기 보균자. 자,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보균자가 어디 있을 겁니다. 뒤쪽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221쪽에. 222쪽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222쪽에 지금 보시면 돼요. 자, 잠복기 보균자가 있고 또 하나가 만성 보균자가 있고 또 하나가 건강 보균자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만성 보균자하고 건강 보균자를 똑같이 취급하긴 해요. 근데 저는 설명사마 이걸 좀 더 나누겠습니다. 회복기 보균자는 뭐냐면요 내가 병에 걸렸어. 질병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다 났어. 회복이야.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균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 회복기 보균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소화기계 감염병이 그렇습니다. 자, 소화기계 감염병은 특히 대표적인 게 장티푸스거든요. 내가 장티푸스 치료 다 했거든? 근데 내 몸에서 균이 나오는데 이걸 우린 회복기 보균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잠복기 보균자는 잠복 기간 동안에 균을 뿌리고 다니는 거야. 자, 잠복 기간 동안에 균을 뿌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질병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 어디가 그러냐면 호흡기계가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에 걸렸어.